칠절판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소고기, 오이, 당근, 달걀, 석이버섯, 밀가루, 파, 마늘, 식용유, 소금, 참기름, 간장, 설탕, 후추, 깨소금입니다. 칠절판에 들어가는 오이는 깨끗하게 소금으로 문질러 씻어주시고요. 가시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5cm로 성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씨 부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돌려 깎아서 성형합니다. 길이는 5cm고 폭과 두께가 0.2입니다. 돌려 깎으실 때도 0.2cm로 돌려 깎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씨를 안 쓰기 위한 거니까 혹시 오이 양이 적으면 한 번 더 돌려 깎으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양이 충분하면 그냥 한 번만 돌려 깎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썬 오이는 또 0.2cm 간격으로 채를 썰겠습니다. 자, 오이는 채를 썰고 소금에 절이는데요. 당근 절일 때 한 번에 절일게요. 자, 양쪽 끝에 잘라서 5cm를 또 맞췄습니다. 다음 껍질은 벗겨진 상태고요. 가장 넓은 면을 바닥에 두시고 0.2cm로 슬근슬근 썰어줍니다. 자, 일정하게 채를 썰어주시고 또 모아서 일정한 크기로 0.2cm 채 썰어줍니다. 양은 오이, 당근, 석이, 고기 모두 같은 양이 나와야 하므로 많으면 좀 줄여주시고요. 적으면 남은 것까지 다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이와 당근을 썰었는데요.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반작은술 정도 약간의 소금만 넣어서 절이고 더 잘 절이지라고 살짝 물을 축이겠습니다. 그릇이 여유가 된다면 다른 그릇에다가 절이셔도 됩니다. 자, 조물조물 양념해서 절여두었습니다. 그 다음 석이버섯 썰겠습니다. 석이버섯은 불려진 것이 만약에 지급이 안 되었다면 물에 담궈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불려진 상태로 지급이 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불려진 상태입니다. 석이버섯 손질하겠습니다. 석이버섯은 안에 이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끼가 잘 제거된 거고요. 제가 미리 해두었습니다. 이끼가 제거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녹색깔을 띠게 됩니다. 이거를 벗겨주셔야 하는데 붉은 소금으로 검은색이 아니라 안에 녹색 부분 이쪽을 문질러 주시면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석이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자, 이끼 제거한 석이버섯은 돌도 있으면 돌을 제거합니다. 석이는 돌에서 자라나는 버섯인데요. 이렇게 만졌을 때 단단한 것 하나 있으면 그쪽이 뿌리 부분입니다. 돌이 같이 있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뜯어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석이버섯 안에 이끼와 돌을 다 제거한 것은 채 썰어서 양념하겠습니다. 부서진 것이 많으므로 석이버섯은 썰기 번거롭습니다. 큰 거를 먼저 깔고 위에 작은 것을 얹어 놓아 돌돌 말아 챘습니다. 채를 써실 때도 0.2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제대로 불려지지 않은 석이버섯은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시면 됩니다. 채썬 석이버섯은
소금과 참기름으로 양념하겠습니다. 절이는 것이 아니므로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2분의 1 작은술 정도 소량만 넣었습니다. 참기름은 자 이렇게 해서 밑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야채 손질이 끝났으니까 고기 손질 해보겠습니다. 고기는 핏물을 제거하시고 완성 사이즈는 0.2 곱하기 0.2 곱하기 5cm입니다. 근데 고기는 익으면서 줄어듦으로 6cm 그대로 성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6cm 되네요. 그 다음에 포과 두께는 0.1로 가늘게 뜨겠습니다. 녹은 고기는 포떠 사용하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포떠 넘겨주고요. 뒤집어서 두꺼운 부분 다시 떠줍니다. 자, 이렇게 포뜬 소고기는 가늘게 채를 썰겠습니다. 채 썬 소고기는 가진 양념합니다. 소고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장 한 작은술 비율로 넣어줄게요. 또는 양이 그보다 더 적으면 반 작은술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 깨 부셔서 후추 파마늘 파마늘은 제가 미리 다져두었고 시험 보실 때에는 다져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가진 양념을 섞어둔 후에 양념을 합니다. 그래야 재료에 양념이 골고루 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양념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자 오이와 당근 헹구겠습니다. 오이는 지금 충분히 절여져서 이렇게 잘 휘어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물에 흔들어서 짠기를 빼주시고 볶을 재료이기 때문에 면보로 수분 제거를 하고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접시에는 당연히 물이 없어야 하고요. 비틀어 짜시면 오이가 멍듬으로 비틀어 짜지 마시고요. 그냥 수분 제거만 가볍게 해주세요. 당근도 짠기를 빼주기 위해서 물에 흔들어 헹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이 당근 헹궈두었고 서기와 고기는 양념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보시면은 계란 흰자 노른자 그 다음에 4가지 총 6가지인데 이름은 칠절판입니다. 한 가지는 밀전병입니다. 자 밀전병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밀전병 반죽 만들어 볼게요. 자 밀전병은 밀가루가 깎아서 4큰술에서 5큰술 들어갑니다. 물은 밀가루와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개수는 6cm 6장 나와야 하므로 부족하지 않게 넣어주세요. 약간의 소금 넣었고요. 다음 물 넣겠습니다. 밀가루를 4번 넣었기 때문에 저도 물을 4번 넣겠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습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3개 넣고 한 큰술은 나중에 조절합니다. 예, 추가로 물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한 밀가루, 밀전병은 다시 체에 걸러서 곱게 만듭니다. 그래서 덩어리진 밀전병 반죽을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걸쭉하면서 너무 되직하지 않은 밀전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펜 사용하겠습니다. 실전판에서 펜 사용하는 순서는 깨끗한 지단이나 밀전병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시고요. 오이, 당근, 석이, 고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팬 달구고 기름 넣어 달군 후 쿠킹시키겠습니다. 밀전병을 할 때도 기름은 코팅시키고 깨끗이 기름을 닦아 사용하시는 것이 밀전병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밀전병은 한 큰술 안 되게 해주시고요. 바닥을 쭉 깎아주신 다음에 한 번에 따라서 두세 번 정도 큰 원을 그려줍니다. 큰 원을 가볍게 그려주시고 색깔이 하얀색이었다가 투명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끝에도 살짝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끝이 지금처럼 올라오면 뒤집어 익히겠습니다. 밀전병은 익히고 나서 붙여 놓으시면 서로 붙어 버리므로 펼쳐서 식은 후에 겹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6개 만들어 주세요. 자, 다음 지단 하겠습니다. 기름을 다시 한번 둘러 코팅시키고 불은 약한 불로 합니다. 노른자 옆에 붙이겠습니다. 노른자는 익었으니 뒤집고요. 흰자는 아직 덜 익어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뒤집으시면 지단과 밀전병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흰자는 지금처럼 끝이 일어나고 색깔이 불투명하게 변하여 뒤집겠습니다. 노른자는 다 익어서 바깥으로 빼고 식은 후에 썰겠습니다. 밀전병을 키친타올에 올려놓으시면 붓는 경향이 있으니까 물기 없는 그릇이나 도마 위에 올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재료 하나씩 볶아볼게요. 볶을 때는 깨끗한 순서대로 볶으시고 오이는 센 불에서 단시간 내에 볶습니다. 기름 달구고 오이 넣어서 재빨리 볶아주세요. 다음 팬에서 빼신 다음에는 펼쳐서 식혀줍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오이가 갈변되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 조금 더 두르고 당근 볶겠습니다. 당근은 중불에서 자, 당근은 오래 볶으시면 광택이 없어지므로 광택 잃지 않게 볶아주시고 이제 석이 볶겠습니다. 자, 석이를 볶을 때는 불은 좀 약하게 해두시고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바삭하게 튀겨집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조금 적게 두르시던가 남아있는 기름 이용하시고 불은 약하게 해두었습니다. 소금 참기름 양념이 스며들 정도로 살짝만 볶아주세요. 석이버섯은 볶고 나면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나왔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있는 양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고기 볶아 볼게요. 소고기 볶을 때 다시 기름 둘렀고요. 고기는 뭉쳐지지 않으면서 속은 잘 익도록 볶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까지 다 익혔습니다. 자, 이제 식은 밀전병은 합쳐주셔도 괜찮고요. 지단은 0.2 곱하기 0.2 곱하기 5cm로 썰겠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채를 썰어주셔도 좋은데요. 0.2cm 하면 야채나 다른 재료들이 약간 돌돌 말리게 됩니다. 만약에 노른자, 흰자도 그에 맞춰 썰고 싶다면 돌돌 말아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요. 자, 썰 때는 0.2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울리게 하려고 돌돌 말아 채를 썰었습니다. 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cm 잘랐고요. 흰자는 잘 부서짐으로 따로따로 썰게요. 이렇게 해서 흰자와 노른자 썰어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접시에 밀전병 칠절판 재료들 다 담아보겠습니다. 칠절판 담아보겠습니다. 밀전병은 식은 후에 겹친 거 가운데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재료를 색이 겹치지 않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재료를 균일하고 색이 변하지 않게 담아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칠절판 완성되었습니다.